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 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오후 4시에 1시간 동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도 많은 참여와 소통해 주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한 시간 동안 오늘 시장 점검부터 또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막바지 공략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의 주식 닥터 이태건 전문가님께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방송 한 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고 들어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고 이 검색식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목요일에 닥터스탁 시즌 3 또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 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닥터 한 시간 동안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오늘 또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분위기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쪽 이 각국의 악재들의 영향이 미쳐지면서 오늘도 양 시장이 동반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낙폭을 줄였지만 그래도 하락 마감을 하면서 5거래 연속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에 그래도 2500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 주면서 2519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886선으로 오늘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양시장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급락을 했고 반대로 2차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두 섹터를 왔다 갔다 하는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특히 2차전지주 내에서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주요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KBG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EN 플러스 애견 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의 강세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주요 섹터들의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좀 악재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좀 이어져 갔고 사실 이제 이 FOMC의 의사록이 좀 공개를 되면서 사실 증시들도 많이 좀 밀리는 기술주들의 낙폭이 커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 증시에도 장 초반 밀리는 모습들 좀 보이다가 다행히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좀 마감을 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전환은 아직 못했지만 그래도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다행히 2,500선은 좀 지켜주는 이런 모습들을 좀 나와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증시까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9월에 있을 이 FOMC에 우리가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FOMC가 예상치보다 사실 소폭 하락은 했지만 전월 대비했을 때는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높아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세가 조금 둔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물가들은 조금씩 안정이 되는 모습들은 보여줬지만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유가라든지 가스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좀 잔존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이제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좀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주가 흐름들을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제 반등이 좀 나왔지만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주들이 계속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이런 우려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잔존해 있으면서 증시의 방향성을 좀 아쉬운 이런 모멘텀들이 좀 나오곤 있지만 향후 실적들도 완만해지고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이제 9월에 있을 이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분 또 해소가 된다고 하면 이제 장 후반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 상단 부분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7월 FOMC 이슬옥과 함께 또 다음 달에 있을 FOMC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2차 전지주들 쪽으로 매수가 좀 유입이 됐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제 2차 전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동안 2차 전지 섹터들이 급등을 했다가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다 이 종목별로 적게는 30%, 많게는 뭐 50% 이상까지도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에코프로가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더 이상 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좀 반등이 먼저 좀 나아졌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코스닥을 좀 이끄는 이제 상승 견인에 이제 앞장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들 뭐 마이크론, 엔비디아, 다시 한번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섹터의 상승 흐름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의 부분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우려들 때문에 낙폭이 조금은 내려와 있지만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충분히 다시 재상승이 가능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저점 매수가 유효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점 매수의 시각에서 또 유효한 전략 세워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2차 전지주들 또 분석들 함께 참고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또 바로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자로 상담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참여해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나 뉴스 흐름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가 또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검색식 받아보시고 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추가 분석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또 지수 자체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3개월 만에 2,500선이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바로 회복을 해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흔들림이 나오다 보니까 좀 하단 지지라인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박스권 2,450선까지는 이제 하단 부분을 좀 열어두되 이 저점 매수세가 오늘 좀 들어온 것처럼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낙폭이 확대되면서 이제 하락을 좀 보였던 만큼 2차 전지의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재도약이 가능한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박스권인 2650에서 2450선까지 열어놓은 두대 이제 추가적인 사실 이제 미국 증시들이 반등이 나오면 같이 국내 증시들도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만 밀리게 되면 또 25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열어만 두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2차 전지라든지 다른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오면 이제 매수 추세에 동참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2450선 또 지지 라인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종들 또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정유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이제 7월 달부터 좀 반등세가 많이 나오다가 최근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80달러 선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이 중국 쪽의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간밤에 이제 80달러 선 하회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정유주들도 이러한 움직임들과 함께 연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유주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으로 정유주들의 이제 주가 흐름들과 이제 같이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이제 CPI 상승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에너지 가격들이 좀 상승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의 이 재고 유가 유류 관련된 이 재고 폭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쓸 줄 알았지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사용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 폭이 좀 덜했던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가 가격들이 80달러 선까지 좀 올라갔다가 조금은 이제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이 조금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은 나타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의 가격 상승과 그리고 주가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하고는 이제 동기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조금 봐야 되냐라고 말씀 좀 드리면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 이제 9월 이 FOMC로 밀어놨기 때문에 과연 이 금리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 설정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를 좀 차입해야 되는 이런 자금적인 부분들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날씨가 좀 덥지만 조금 이제 이 광복절도 좀 지났고 9월이 되면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 이제 정유에 대한 기름에 대한 이제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겨울까지 중기적인 이런 흐름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정유주들 중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또 전략들 설명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또 상승했던 업종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 가운데서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이 해운주 HMM이었습니다. 오늘장, 오늘장에서도 3%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렇게 해운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뭐 배경이라든가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해운주들에 대한 분석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사실 오늘 해운주들이 뭐 펜오션이나 그리고 이제 HMM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해운주의 상승은 좀 단기적으로 조금 보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글로벌 해운지수가 3주째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긴 하지만 이 파나마 운하 출입 통제에 따라서 일시적인 이런 현상들과 그리고 선박 공급 과잉이라든지 물동량 감소에 따라서 다시 하락
하락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틱 운임 지수, BDI 지수들이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중국의 이제 경기가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물동량들이 좀 많아져야 이 BDI 지수들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좀 보여지고, 이제 이 해운주들의 실적들도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많이 내려와 있는 이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저점 매수세가 유효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시그널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해운주 매수에 동참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 이렇게 어제 오늘 상승세를 바라보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역시나 중기적인 시선, 중국의 경기 반등 이슈 체크해 보시면서 좀 길게 보는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다음 주에도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게 또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또 상향,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서는 또 중동 국가들에서 엔비디아 칩을 대량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도 나오면서 함께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에서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엔비디아 관련된 흐름들을 이제 AI 관련된 이 GPU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과거 일전 방송에서 뭐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SK 하이닉스에 관련돼서 좀 언급은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도이치방크 이런 많은 기관에서 이제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AI용 이 GPU가 굉장히 좀 쓰임새가 많고, 그리고 기업들에서도 발주를 넣어놓고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품귀에 가깝게 굉장히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밀리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도 매수에 좀 동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과거에 SK 하이닉스나 한비반도체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좀 지켜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점에서 이제 이수 페타시스가 7% 넘는 상승 흐름세를 조금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 세계 MLB 점유율이 세계 2위고, 이제 미국의 기업과 1위인 기업과 시장 점유율 차이가 큰 폭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많은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고 이 AI 관련된 산업에 뛰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이제 이수 페타시스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이수 페타시스의 이제 PCB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인텔 등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엔비디아 관련주 가운데에서 조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전략, 관련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분석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핵심적인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고민들도 해결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 방송 1시간 동안 열려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고 싶은 분들의 문의가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 또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선물 종목 순간포차 검색식인데요. 자, 이 검색식 전문가님 또 어떻게 네. 활용할 수 있는 선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시장 주도주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오늘도 2차전지에 대한 섹터 흐름들,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 그런 수급들이 2차전지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름들이 좀 들어갔어요. 또 일부 바이오주들로 수급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들이 움직이는 이런 변화들을 포착을 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면서 매매를 좀 발빠르게 동참할 수 있고 수익률을 단기적으로나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환으로 이 검색식을 설정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차트나 혹은 종목을 선택할 때 많은 이제 참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검색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색식을 매매하기 전에 설정을 해놓으시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검색 설정법 이외에도 각종 관련된 최신 뉴스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의 현황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함께 하시면서 정보를 얻어가신다고 하면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고 도움되는 검색식 그리고 정보들 함께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7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이고요. 매수가가 24,900원에 비중 15%, 계속 들고 가도 좋을지 꼭 좀 상담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4% 강세 나오면서 22,2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7월 초에 고점 3만 원 찍고 나서 이렇게 2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소폭의 손실 중이시고요. 반도체 장비주인데 시장에서는 HBM 반도체 관련해서 숨겨진 수혜주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앞서서 이 6, 7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조금 더 보유하면 다시 수익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홀딩하셔도 이제 무방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사실 뭐 5% 가깝게 상승을 했던 이런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전 고점에 대한 이런 흐름들 때문에 매물이 좀 이제 남아 있다 보니까 더 뻗지는 못하고 조금 이제 저항을 받았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계측 장비를 좀 만들고 있어요. 이 전공정 장비, 이 노광 공정에 필요한 장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모회사가 FST다 보니까 이런 많은 역할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KLA사가 독점하고 있던 이런 장비 시장에서 이제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저점 부근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우상향 해서 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선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2만 2천 원 선까지 오늘 좀 반등이 나와서 2만 2천 원 초반대까지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점 대비하면 한 30% 정도 하락세를 좀 보였던 이런 흐름이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2인치 오버레이 장비 신 모델을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
실적 흐름에 동참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HBM에 대한 이런 수혜주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이제 실적에 대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돼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낙폭을 만회를 하고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그리고 AI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25,000원 선까지는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 고점 부근인 26,500원 선까지는 1차 목표가로 조금 보시면서 홀딩을 하셔도 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저점에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더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자리를 잡아줬던,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지지를 해줬던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제 우상향 되단 보면 이제 25,000원 라인 그리고 전 고점 부근인 26,500원 이 라인까지는 1차로 목표세가 가능한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홀딩을 하면서 충분하게 상승 흐름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만 원짜리가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 이제 지키면서 매매 전략 세우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르스 테크놀로지 보유 의견과 함께 또 목표가와 손절가 가격 전략들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147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우양이고요. 매수가가 4,510원에 비중 20%,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양 오늘 종가가 5,430원으로 이제 수익 중이십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식품주인데 올해 또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큰 매출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5월 달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식품주들이 또 해외 수출이 잘 되는 모멘텀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양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장관님? 네. 지금 자리에서는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우양이 상승 흐름들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증시가 밀림에도 밀리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켜주면서 우상향을 했거든요. 사실 우양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너무 좋았고, 해외에서 수출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충분히 뭐 매출 수출로서 이제 CJ 제일제당이나 그리고 풀무원 이런 부분에게 또 식품들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디야, 할리스 이런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기대감이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조금 밀리긴 했는데 우리가 하나를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뭐 1인 가구라든지 뭐 K푸드가 해외 진출에 대한 이런 많은 모멘텀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도 여러 번 이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원전,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좀 이제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방류가 좀 된다고 하면 이제 이 수산 쪽이나 돈육 수산 쪽을 좀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수급 흐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고점인 6,600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밀린 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4,500원에 지금 매수세니까 어쨌든 지금 수익권이거든요. 지금 자리 조금만 더 홀딩을 하면서 지켜본다고 하면 전 고점 6,500원 선이 넘어가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 선택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추가 하락이 좀 나온다고 하면 손절은 5,000원 선까지 손절 라인 지키면서 매매 전략 짜시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우양 같은 경우에도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이제 다시 한번 고점 가까이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한 6,5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5,000원 라인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종목 고민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시간 동안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인데요.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또 중요한 이슈와 뉴스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검색식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검색식 또 어떤 선물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계속 지금 자금들이 이동을 하죠.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다 빠지고 그리고 뭐 기관들의 수급도 들어왔다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금들이 쏠림 현상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다수 눈에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미 올라간 상황에서 뒤따라 잡게 되면 어때요? 아무래도 수익보단 손실로 내 고점에서 이제 물리고 오히려 이제 하락세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런 검색 수익을 통해서 미리 이제 캐치를 하고 매매를 함으로써 이제 수익률을 좀 상승하는데 베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놓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두절미하고 오히려 내가 매매를 하는데 조금은 더 수월하게, 조금은 더 종목을 쉽게 선별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검색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보는 눈들이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습득을 하시다 보면 이제 흔들림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이런 이제 멘탈도 강화가 될 거라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눈에 일단 많이 녹아야 이제 이 차트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상승과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내가 그 와중에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시장 주도 검색식 설정하는 법과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 시장 이렇게 지수는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주도주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이 검색식으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종목상담 문자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이수화학, 매수가가 24,000원에 비중이 4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수화학 오늘 종가 18,64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달 마지막 날에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분할을 했죠. 그 이후에 잠시 또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38,850원, 6월달 고점 대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문가님, 이수화학 이분은 또 비중도 꽤 크신데 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먼저 이제 24,000원 부근이니까 네. 이 비중을 먼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하기 전에는 이수화학이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이 잔존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이수화학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주사업이 이 석유화학 쪽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의 상승과 하락이 있어서 주가 흐름들하고 동기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수화학은 천천히 계속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제 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고 하면 장시간 동안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수익을 좀 만들어내면서 손절을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먼저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비중을 절반 이하로 좀 줄이시는 쪽으로 먼저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유가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 15,000원, 16,000원 선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 장기간 홀딩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행히 반등이 뭐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오늘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이런 수급들을 세게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절 라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000원 라인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다소 좀 높은 상황에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안 됩니다.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이제 매매 이제 현금화하신 자금으로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게 현명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2만원 돌파하는지 여부 지금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정유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물론 이수화학이 이제 실적 부분들이 계속 동반이 되면서 이슈를 타서 재료와 함께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전 고점에서 지금 거의 18,000원이죠? 18,000원이니까 거의 절반가량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놓여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만 원 넘어가면 전량 현금화하시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손절 라인 지키면서 매매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화학 일단 비중 조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147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474번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수화학을 확인해봤는데 1474번님께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질문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25만 5천원에 비중 40%,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오늘 21만 7천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어쨌든 주가 흐름 자체가 최근에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재상장한 다음에 역시 잠시 한 2주가량은 강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 전구체 배터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인데 앞에서도 이수화학과 네. 더불어서 또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같은 그룹주이기 때문에 영향이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네. 아무래도 자회사들이 실적을 잘 내주다 보면 모회사들의 성장도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에서 같이 가면 너무 높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전구체 쪽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 들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금 2차전지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상장하기 초반에 비해서 지금 뭐 45만 원 선이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상승을 좀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래서 시장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경고에 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흐름들에 조금 이제 아쉬운 흐름들이 좀 계속 좀 나왔고 2차전지가 하락세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40%를 보유하고 있는데 충분히 뭐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2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보단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미래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이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였죠. 아무래도 시장이 수급이 먼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다른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수가 25만 원 선이 좀 넘어간다고 하면 현금화하시고 종목을 변경하시는 2차전지 섹터에 있는 양극재라든지 리튬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이제 상승을 그리고 계좌를 상승시키는 데는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25만 원 선은 충분히 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자리에서는 한 20% 정도 올라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25만 원 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20만 원 정도 이제 20만 원이 또 지지가 안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 선 이제 손절 라인 지키면서 매매 전략 펼치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매수가가 11만 원이시고 비중은 20%, 상담 부탁드려요. 걱정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매수가가 11만 원대이시면은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것 같습니다. 2022년 초에 한 1년 반 정도를 보유하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나 합병 이슈 때문에 좀 움직임이 나왔다가 또 이번 주 초반에는 이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오늘 장 마감 후에 또 소식이 나왔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을 하기로 했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나중에 자회사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 어떻게 좀 전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다행히 오늘 하락 멈춤이 좀 나오고 양봉으로 좀 전환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하락세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제약을 빼놓고 이제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먼저 합병을 하는 쪽으로 선택이 됐는데 합병을 해서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그리고 셀트리온의 상승 흐름들,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진다고 하면 제약도 당연히 따라 올라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따로 볼 거는 굳이 없어요. 우리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항상 주가 흐름들은 같이 연동이 됐었습니다. 물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좀 덜해서 좀 빠르게 변동성이 좀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다른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폭을 조금 덜 가져가면서도 차트 흐름들은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이제 항상 합병을 안 했다고 해서 따로 볼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추후에 또 합병이 좀 진행된다는 이런 상황들이 좀 놓여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뭐 자회사로서 한 회사의 자회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볼 건 아니다. 다만 실적이 좋아지면서 셀트리온에 대한 흐름들이 좀 좋아져야 제약도 가파르게 올라올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실적 부분들 긍정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제 박스권에서 갇혀 있어요. 상단 10만 원 선에서 지금 저점 부근 7만 5천 원 선에서 좀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10만 원 선까지 전 고점 선까지는 이제 홀딩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데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재료를 타고 급등하는 이런 모멘텀들도 나오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중장기적인 이런 흐름에서 꾸준하게 좀 봐야 될 종목. 오히려 지금 뭐 비중이 20% 정도인데 네. 한 5% 정도 내외에서는 오히려 저점 부근에서 추가 매수가 좀 들어가도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짧은 시간에는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좀 길게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일단은 11만 원 선이 매수가이시긴 하지만 10만 원 선까지 고점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자리가 이제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 7만 원 선을 또 이탈을 하면 전 저점까지 좀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버리면 아무래도 이 손실폭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보단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7만 원 선까지만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그리고 10만 원 선까지 이제 목표 설정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도 충분히 또 보유 가능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일단 하단 라인에서는 7만 원 손절가로 잡아보시면 좋겠고 5% 정도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지 못하셔서 아쉬우신 분들은 다음 주 방송에서 다시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이 검색식으로 또 시장의 주도주들 파악할 수 있게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인벤티질앱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이제 펩트론과 함께 인벤티질앱이 굉장히 시장에 화두가 되는 종목이긴 한데, 이제 이유인즉슨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인벤티질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이 노보노리스크의 위고비를 넘는 약효를 통해서 최대 2개월까지 유지되는 비만 치료제 연구 결과를 좀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펩트론과 함께 인벤티질앱이 이제 만 원 선부터 지금 자리까지 상승이 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대형 제약사하고 기술 이전 협상도 지금 뭐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으로 커질 거라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벤티질앱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술력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시장 점유율도 꾀할 거라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마만큼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총이 한 2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대장주인 이 펩트론은 지금 경고 종목이 좀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흐름들까지 같이 뭐 봐야 되는데, 오늘도 보시면 이제 인벤티질앱이 이제 마이너스 11%까지 갔다가 양봉전환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그만큼 힘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재료가 잔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초전도체하고는 모습이 좀 다르죠. 초전대초 같은 경우에는 테마 형식이 좀 된다고 하면, 인벤티질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실체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전 고점 부근이 다시 한번 좀 넓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는 내일 시가에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보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인벤티질앱, 또 제약바이오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공략주도 확인해볼까요? 네, 이 파두입니다. 사실 최근에 상장한 파두가 네. 장 초반 생각보다 이제 경쟁률이 좀 저조를 했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처럼 뭐 200%, 300%까지는 오르지 못한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많이 좀 아쉬워했던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파두 같은 경우 펩립스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뭐 생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니죠.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이제 이 하드디스크, 이 SSD에 쓰이는 주력 컨트롤러는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ODM 방식으로 직접 모듈을 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파두의 경쟁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SK 하이닉스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메타라든지 이 낸드 기업 두 곳에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 등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겠지만, 이 오버행 이슈 때문에 사실 경쟁률이 좀 미미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오버행 이슈만 이제 지나친다고 하면 추가적인 성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흐름들이 더 좋아질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적하고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이런 기술력들을 독보적인 위치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제 대중화되다 보면 증설이 필요한 이런 수요가 훨씬 더 증가를 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파두가 갖고 있는 이제 고도 기술이 이제 많은 제품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들이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이평선을 깨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9%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2%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 10%가 넘는 11% 정도 반등이 좀 나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좀 밀려서 4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너무 좋은 자리일 것 같고요. 사실 이제 4만 원 밑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 목표가는 4만 3천 원 정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전 고점이 좀 넘어가는 이제 단기 전략보다는 뭐 중기 전략, 적어도 중기 전략으로 좀 접근하신다고 하면 2차 목표가 4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 3만 5천 5백 원에서 매매 전략 펼치시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파두였습니다.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새 상장주이기 때문에 손절가 35,500원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1, 2차 목표가까지 가격 전략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공략주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선물 검색식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 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